아, 챗GPT 활용 방안 기획서 써오라는데 어떻게 하지? 챗GPT와 생성 AI로 바뀔 미래, 답답하고 고민되시죠? 일하는 사람의 챗GPT 이해는 달라야 합니다. 거대 언어 모델 LLM을 어떻게 접목할지 소개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챗GPT 강좌. 자세한 강좌 소개는 아래 댓글창을 확인하세요. 지금 이 세 회사는 모두 투자를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생존의 방법이 없어요. 매출 구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2년 뒤에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부정적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시장이거든요. 시장 자체가 건전한 느낌이 안 들어요. 투자 유치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계약서는 썼는데 입금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증거죠. 투자자한테 들은 말로는 제2의 쿠팡은 없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태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신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스타트업 성적표 2로 붙여봤고요. 2주 전에 저희가 스타트업 성적표를 한번 알아봤는데 그때까지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은 회사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에 실적 나온 회사들이 눈여겨볼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 회사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카테고리를 좁혀봤는데 그 카테고리가 일단 명품 커머스 3사랑 그 다음에 리셀링 플랫폼 4들을 좀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회사로는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회사를 먼저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당근 마켓이랑 번개장터라고 하면 이제 직접적인 경쟁을 펼치는 곳이잖아요. 두 회사가 다 실적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이 두 회사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을 요약해드리면 당근 마켓은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499억 원, 손실은 565억 원입니다. 매출보다 손실이 더 크죠. 그런데 평가는 뭐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번개장터는 매출이 305억 원이고요. 영업 손실은 348억 원이네요. 역시 매출보다 이제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 둘 중고거래 대표적인 회사들이 이 수치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매출은 두 회사가 비슷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이 회사가 뭐 매출이나 이런 것만 보면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이 뭐 트래픽을 보면 사실은 비교하기 좀 어려운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당근마켓은 한 달 사용자가 뭐 1,700만 명 뭐 요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번개장터는 요즘 2월 기준으로 400만 명 정도니까 이게 뭐 3배 이상 차이 나는 수준이죠. 4배 정도? 그래서 각각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당근은 소기의 목표를 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네. 왜냐하면 지금 성장 과정에 있어서 매출이 점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두 배가량 점프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과만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적자도 많이 늘긴 했지만 그건 좀 나중에 생각할 문제이고, 많은 IT 플랫폼 회사들이 다 적자를 내면서 성장을 시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나쁜 거는 성장이 안 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걸 해소했으니까 전 당근 마켓의 경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아쉬움 속에서 어쨌든 소개 목표는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번개장터는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 매출은 조금 늘었고 적자는 조금 줄었잖아요. 근데 얼핏 봤을 때는 선방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조금씩은 맞췄으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전 이도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매출이 확 늘고 적자도 확 늘거나, 아니면 매출이 확 줄고 대신 BP를 맞추던가, 이게 차라리 5년 뒤 10년 뒤를 볼 때는 이게 더 안정적이고 더 낫습니다. 뭐 매출이 늘어나면 어쨌든 성장 곡선으로 가는 거고 리스크를 안고, 근데 BP를 맞추면 뭐 성장은 포기했지만 어쨌든 존속이 되는 거고, 근데 매출은 조금 늘었는데 적자는 여전히 많다. 이거는 오히려 되게 애매하게 경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번장은 그렇게 좀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근마켓도 사실은 당근마켓이 이제 작년 그 이전까지는 뭐 옛날 쿠팡처럼 뭐 돈 버는 것보다는 성장이 중심이다 이렇게 달렸던 거고, 작년에 이제 경기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수익화를 좀 해야겠다 해서 광고도 붙이고 뭐 여러 가지 붙였는데, 그랬으면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돈 버는 모드로 옮겨가는 분위기였는데도 두 배 성장, 당근의 트래픽에 비하면 뭐 몇백억 매출은 사실 너무 적은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생각보다는 성장세가 뭐 두 배 이러면 엄청난 것 같지만 트래픽이나 이런 기대치에 비해서는 별거 안 성장을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원하는 만큼 올라간 건 아니다. 수익화를 시키려고 했으면 훨씬 더 잘 시켰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년 말씀은 아까 안 해주셔서 이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재작년이죠. 그 전기에는 매출 256억에 영업손실이 352억이었는데 작년에는 매출 499억에 영업손실이 565억 정도 됩니다. 매출이 한 두 배 딱 늘었고 그 다음에 영업손실도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반 50% 정도 늘은 것 같고요. 번개장터는 249억 매출에 393억 영업손실이었는데 작년에는 304억 매출에 348억 영업손실이 났습니다. 매출은 한 60억 정도 늘었고 영업손실은 한 5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당근마켓은 매출이 올라간 만큼 영업손실도 확 늘어났고 번개장터는 매출이 좀 올라갔고 영업손실은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그렇게만 보면 번개장터가 나은 것 같지만 지금 이제 최 대표님 말씀은 그게 둘 다 애매한 상황이다. 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뭐 둘을 굳이 비교하자면 저는 당근이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만큼 못했어요. 근데 왜 낫냐면 당근 마켓의 비즈니스 모델 보면 대부분이 광고예요. 광고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걸로 어쨌든 두 배를 점핑 시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방대한 트래픽을 돈으로 옮기는데 성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결과값은 좀 아쉬울 수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광고 모델을 계속 키워도 되고 여기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붙여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좀 무기가 많아졌어요. 반면에 번장은 비즈니스 모델이 좀 쪼개져 있어요. 뭐 상품 판매도 있고 광고도 있고 결제 수수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졌는데 그러면 강력한 한방과 이렇게 잽잽이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누가 더 낫냐라고 하는데 강력한 한방이 훨씬 나요. 왜냐면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IT 비즈니스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용자를 부르거든요. 비즈니스 뭐 그 매출도 마찬가지예요. 큰 게 있으면 순식간에 팍팍팍 늘어나요. 근데 이게 작은 게 있으면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당근마켓은 강력한 한방이 있고 뭐 광고로 대부분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나눠진 상황 이런 걸 봤을 때 미래 전망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걸 키우는 게 훨씬 더 쉽지 애매하게 있는 거는 모아봤자 애매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값으로 봤을 때는 저는 당근이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당근 실적에서 약간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자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용이 급여가 2.5배 올랐어요. 그다음에 지급 수수료가 또 2.3배 올랐어요. 이게 이제 이것들은 보통 고정비로 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광고 선전비 이거는 거의 늘지 않았어요. 40억 정도 늘었는데 전체 퍼센테이지로 치면 별로 안 늘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매출을 돈으로 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케팅 태워서 매출을 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어떤 기본적인 체력으로 매출이 올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좀 궁금한 거는 영업손실이 근데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당근마켓이. 네. 이거는 왜 어쩌다가 이렇게 적자가 확 늘어난 겁니까? 말 그대로 급여가 2.5배 늘었고 그다음에 지급 수수료 이게 뭐냐면 뭐 AWS 같은 이런 그런 툴들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용이 늘었고 그런 게 이제 비용이 확 늘어난 계기가 됐고 보통의 이제 스타트업은 마케팅 비용 쿠폰 막 뿌리다가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약간 긍정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첨언을 드리자면 그 조직원들 해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쓴 거죠. A급 개발자 데려오고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분들을 더 즐겁게 일해줘야 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쓴 건데 뭐 이 자체는 좀 뭐랄까 어느 정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나쁘게 보진 않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어쨌든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젠가는 비용을 이렇게 누를 수가 있거든요.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배민이라든지 토스라든지 직방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 눌러버렸거든요. 그 비용의 증가세를 그것만 유지하면 저는 당근마켓이 나중에 BEP 맞출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자 지금 많긴 하지만 예. 그럼 직원 수도 많이 늘었겠군요. 그렇죠. 영업수익이 매출이 늘어난 건 94% 늘었는데 이 영업비용은 75%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더 비율적으로 많이 늘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는 뭐 또 긍정적인 요소를 찾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확 늘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늘었다. 건강은 세상에 건강한 적자라는 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덜 악성이다. 그러면 번개장터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연속으로 한 350억, 400억 이렇게 적자를 냈어요. 근데 조금 걱정되기는 하는데 요 번개장터 런웨이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일단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직까진 괜찮다. 왜냐면 누적 투자금이 1,500억 가량 돼요. 그리고 누적 적자가 1,000억 원 가량 돼요. 그래서 500억이 남았죠. 350억 원 적자란 말이죠. 그럼 1년 6개월의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열심히 뭔가 이렇게 컨트롤을 하면 2년까지는 벌 수 있어요. 근데 스타트업에게 2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대응 가능한 시간이라고 보는데, 근데 저는 런웨이가 문제가 아니라 매출 구조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거듭 얘기한 것처럼 쪼개져 있어요. 애매하게. 그리고 이 쪼개진 게 막 올라오는데 막 그렇게 한계가 좀 느껴지거든요. 당근마켓은 트래픽이라도 많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 바꾸겠지라는 예감이 드는데 그 번장은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 매출이 늘어나야지만 비용을 이렇게 누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눈에 잘 보이진 않으니까 물론 전 좋은 그런 솔루션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회사가 사모펀드랑 VC가 동시에 같이 번장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약간 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게 자칫 소셜 커머스처럼 이게 계속 비용만 소진하다가 뭐 헐값에 매각된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사모펀드랑 VC로서는 가장 두려운 그런 시나리오일 텐데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 매출 단계에서 가장 리소스를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변화의 조짐을 만들어야지만 지금 상황에서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정말 2년 뒤에 정말 좀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요 시장이 상당히 엄청 안 좋아요. 지난 작년 9월 그 지표를 보면 트래픽 지표를 보면 작년 9월 이후로 팍팍팍 줄고 있습니다. 이 트래픽이. 그러니까 당근마켓은 뭐 한 2,000만까지도 갔거든요. 네. 그래서 한 3,400만 깎여도 1,700만, 1,600만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번개장터는 뭐 700만 정도에서 3,400만 깎이면 이건 사실 생존이 어려운 수준으로 깎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고 플랫폼을 이용자들이 떠나고 있다는 게 지금 매우 안 좋은 지금 지표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번개장터는 한 500억은 아직 있다는 건데 그냥 의견을 여쭤보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돈을 태워서 이용자를 얻는 쪽으로 그 방법을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데 그게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매하다는 게 문제거든요. 애매하다는 게 다시 돌려서 얘기하자면 해결 방법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저도 경영 초짜지만 근데 저라면 딱 확실하게 비용부터 날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출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근데 비용은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독하게 마음 먹고 비용을 줄일 것 같고 그다음 매출단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걸 찾아가지고 그걸 업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거를 뭐 감히 조언을 드린다면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쉽지 않은 상황이군요.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번개장터도. 번개장터에서 한마디 더 하면 네. 그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던 게 이 물류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접었어요. 이제 아까 고객의 어떤 물류 경험을 혁신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이게 쿠팡의 전략이었잖아요. 번개장터도 약간 이제 중고 거래, C2C 거래에서 그런 걸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도전을 했다가 사실상 너무 많은 비용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접었는데. 이런 게 이제 어떤 실적의 악화의 어떤 악화까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좀 비즈 전략의 어떤 시행착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많이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저는 요새 깜짝 놀랐던 게 주말에 저는 축구를 많이 하니까 축구를 하러 갔는데 그 용병을 요새 많이 구하거든요. 예전에 어떻게든 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했었는데 요새는 뭐 여러 명 모으기도 힘들고 또 축구하고 싶은 사람은 3개 있으니까 그때그때 그냥 저희 2명 부족해요 그러면은 또 2분 모집해갖고 그냥 모르는 사람 와서 같이 차고 이런 게 되게 활성화가 요새 많이 돼 있어요. 이렇게 뭐 모이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거기서 보통은 용병 모집을 하는데 요새 당근에서 한대요. 네. 당근에서 별의별 걸 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뭐 유튜브 어떤 채널 뭐 문제 있었을 때도 결국 당근으로 사람을 이렇게 구인한 것 때문에 네, 또 뭐 네. 이야기도 있고 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지역 커뮤니티 앱으로는 엄청난 것 같거든요. 그쪽으로는 지금 계속 잘 성장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천만이었어요. 맥시멈 2천만 넘기는 MAU였는데 우리나라에서 2천만 넘기는 MAU 나오는 그런 앱이 몇 개나 되겠어요? 거의 손가락 안에 드는 앱이 된 거죠. 한국의 대표 앱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좀 요즘 뭐 이제 그 작년 9월을 맥시멈으로 그 뒤로는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1,700만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플랫폼이 된 거죠. 아까 말했던 뭐 유튜브 채널에서 뭐 당근마켓에 비판하는 약간 무시하는 듯한 이제 말을 했다가 그 채널의 운영자가 뭐 휴방을 할 정도로 이 충성도도 이 고객의 어떤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엄청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훌륭한 좀 어떤 성과를 이루어 놓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2천만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700만은 뭐 대충 이렇게 파도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뭐 2천만이면 진짜 아까 들을 때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좀 대단하네요. 우리 정말. 인구가 5천만인데요. 그리고 또 대단한 거는 그 많은 트래픽을 돈으로 못 바꾸는 케이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당근마켓은 계속 돈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또 벤치마킹할 대상들도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이 대표적이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광고로만 진짜 뭐 몇 조 원을 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비마트 붙이니까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당근마켓이 광고하고 있으니까 이걸 더 늘리고 여기서 한두 개만 좀 붙여보면 진짜 있어 보일 것 같거든요. 뭐 그리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물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커머스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광고를 잘 키우고 이 중 하나만 터지면 저는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배민을 비유하자면 배민의 광고는 우리가 말하는 흔한 의미의 광고라기보다는 배민의 광고는 안 하면 안 되는 광고거든요. 그거 광고 안 하면 이제 장사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배민의 플랫폼 파워가 너무 세기 때문에 배민의 광고를 하지 않으면 노출이 안 되고 그러면 거의 이제 배달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파워 때문에 이제 강매거든요. 사실상 강매나 마찬가지죠. 그 광고라는 거를. 그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 만약에 당근마켓이 C2C 일종의 지금 C2C로 이제 중고거래를 시작했지만 지금 가는 길이 로컬 커머스로 가는 거잖아요. 우선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모든 지역 그 안에 생활을 모든 걸 이 안에서 해결하자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러려면 그 광고를 사실 강매할 수준까지 플랫폼 파워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배민처럼 돈을 많이 벌려면. 근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로컬 현재 거래를 하면 좋고 뭐 안 하면 말고 뭐 당근에서 우리가 알려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당근에는 내가 광고를 안 하면 나는 이제 로컬 비즈니스 못해라는 수준까지 간다면 그게 만약에 그런 미래가 온다면 배민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파워가 갔겠죠. 배민은 배달음식 하나로 가는 건데 당근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면 이거 상단 노출해야 되니까 무조건 광고해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배민 같은 경우도 내가 그 카테고리 내에서 예를 들어 뭐 치킨집을 하고 있다 가면 그중에 상단 노출이 돼야 네. 그 주문이 발생을 하니까 무조건 광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당근은 약간 카테고리가 너무 넓다 보니까 네네. 그거를 각 카테고리마다 모든 게 꽉 차 있어서 내가 상단 노출을 해야 되고 요 상황은 지금 아닌 아니죠.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헬스장을 하는데 네. 헬스장 광고를 어딘가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네. 데가 없잖아요. 네. 뭐 전단지를 뿌려도 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파워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당근에 광고 안 하면 우리 헬스장 개업한 거 못해 이렇게 정도까지 되는 날이 혹시 온다면 아마 당근은 그런 걸 목표로 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배민은 정말 버티컬한 영역을 꽉 잡고 있는데 당근마켓은 좀 여러 영역을 탭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좀 리스크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는 분은 사람들은 당근마켓에서 그냥 중고거래 딱 여기까지만을 원하는 게 아닐까 그 이상은 그냥 게시판 정도로만 사용하는 게 아닐까 근데 그 이상으로 가야지만 과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리스크로 보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넘어야 되는 숙제가 아닐까. 당근마켓이 아마 그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근데 이제 알바권 이번 그때 그 아까 그 채널에서 알바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점점 이렇게 알려지면 그런 힘도 세지겠죠. 중고거래가 자신들의 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거기서 원래는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쪽은 사실 수익 모델이 쉽지가 않은 거고 카카오톡을 비교해보면 카카오톡이 메신저로 수익이 나야 되는데 계속 안 났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근데 그거를 결국은 게임하기로 풀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다른 지금 면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게 뭐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군요.
그냥 광고라고 하면은 그 광고 지배력까지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 광고는 이제 충분히 더 성장할 수가 있는데 광고만 가지고는 그 어느 정도 이상 성장은 불가능하죠. 그 카카오톡도 광고 매출이 엄청나게 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지금의 카카오톡이 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요 이어서 일정 부분 사업이 좀 겹치는 네이버 크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성적표가 나왔더라고요. 여기도 성적표가 나올지 전 몰랐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나오고 작년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크림을 봤는데 저는 요거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 어마어마합니다. 매출이 460억인데요. 그 전년도에는 33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한 10배 이상 늘었죠. 근데 영업손실이요. 860억 적자고요.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당기 순손실이 왜 2633억 원이 되는 겁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여기? 일단은 크림 같은 경우 작년에 수익화에 들어갔어요. 본격적으로. 원래는 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무료였는데 C2C 거래에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거래했을 때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배송비를 다 무료로 많이 해줬는데 여기에서도 과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이 수익화 붙이는 게 여기서 이용자들이 떠나면 정말 뭐 플랫폼 붕 떠버리는 건데 다행히 안착을 시킨 것 같아요. 작년에 거래액이 1조 7천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뭐 두 배 정도 뭐 늘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걸 뭐 잘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적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800억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럼 적자가 뭐 때문에 적자를 냈냐라고 보면 지급 수수료하고 운반비 때문이에요. 아마 지급 수수료는 제가 보기에는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뭐 피지나 뭐 카드 수수료로 예상이 되고요. 운반비는 뭐 배송비인데 그럼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걸 네. 과연 매출이 비용을 그걸 누를 수가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누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테크니컬한 이슈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약간 숫자 같은 건데 그냥 쉽게 말해서 거래 수수료가 피지 수수료보다 많으면 그러면 찌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거래 수수료가 지금 조금만 받아요. 한 2% 3%밖에 안 받습니다. 근데 피지 수수료는 그것보다 더 높을 거예요. 아마 한 3, 4% 정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아니면 옥션이라든지 뭐 오픈마켓이라든지 이런 데를 따라해가지고 뭐 오픈마켓은 한 1, 20%까지 수수료를 받는단 말이죠. 계속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자 안 떠나면 결국 그럼 피지 수수료를 누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테크니컬한 이슈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희망적인 걸 보는데 일단 인건비하고 광고 선전비가 굉장히 컴팩트한 편이에요. 돈을 막 쓰지 않아요. 한 다 합쳐보니까 한 200억, 300억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피지 수수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봤을 때는 회사에서 비대하게 돈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높게 보는 게 왜 그런 거냐면 네이버의 자회사들, 특히 이제 스노우의 계열사들이 비용 구조가 진짜 안 좋아요. 정말 돈을 막 펑펑 써요. 막 아빠 카드, 엄마 카드 믿고 플랫을 하는데 여기는 인건비를 100억도 안 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호감이 생겼어요. 여기는 좀 금수저지만 개념이 있는 금수저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가지 희망적으로 보는 거는 투자사가 알토스 벤처스예요. 알토스 벤처스예요. 그래서 알토스 벤처스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노하우를 쌓은 그런 그 투자사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배민이라든지 토스라든지 직방이라든지 다 이들을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엄청난 시행착오와 아니면 성공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크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림은 적자폭은 정말 끔찍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좀 지켜볼만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고거 시장을 이제 크림이 평정했다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이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어서 또 중고나라도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네, 중고나라도 역시나 적자입니다. 여기는 뭐 좀 크지는 않은데 매출 101억에 영업손실 94억 5천 이렇게 좀 났더라고요. 중고나라도 적자 나고 지금 당근마켓도 나고 번개장터도 나고 크림도 나고요. 적자가 있나요? 오늘 하는 것 중에? 무신사 하나 있군요. 일부러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그냥 정말 카테고리로 묶었는데 흑자가 딱 한 군데더라고요. 근데 이 보면 이게 과연 그러면 수익성이 있는 거냐라고 봤을 때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리셀링 시장. 이 수익성이 확실히 있는 거는 맞습니까? 아까 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했는데 확실히 되는 거 맞습니까? 리셀링 시장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거를 대부분 다 이제 C2C로 접근을 하잖아요. 이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로.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비즈니스에서 돈 버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매자는 커스터머일지만 판매자도 커스터머가 되면은 이게 수수료 매기기가 좀 어려워져요. 아까 저 크림에 2% 뭐 이렇게 수수료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업자가 돼야 10%씩 받을 수 있거든요, 수수료를. 개인한테는 2% 받는 게 너무 그토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C2C에서는 이 수수료 비즈니스가 사실상 어렵다. 그러니까 이 다 적자거든요. 그래서 또 C2C에서 하는 게 당근마켓처럼 이제 광고로 하는 건데, 그러려면 트래픽이 당근마켓급으로 나와야 줘야 돼요. 광고로도 돈 벌려면. 네. 그러니까 이 C2C는 사실상 점차 B2C로 변형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옛날에 옥션이 있었잖아요. 옥션 처음에는 C2C였어요. 경매. 근데 나중엔 다 업자였지, 그게. 사실 개인이 경매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C2C로 트래픽을 모은 다음에는 점차 B2C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번개장터도 보면은 이제 프로 이런 걸 달아가지고 이제 전문으로 판매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장을 마련해주고, 중고나라도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하고, 원래 중고나라에 업자 나라였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게 비즈니스라는 걸 하려면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약소하게 말씀드리자면 시장 경쟁이 진짜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안정적으로 여러 사업자가 그냥 아웅다웅 하자라고 하면 전 이렇게까지 적자가 안 나고, 그리고 오히려 어느 정도 이익도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새 사업자가 정말 엄청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정말 비용 소진을 그냥 무작정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가 하면 또 다른 하나가, 다른 하면 또 다른 하나가, 그래서 비용이 다 나빠지는 거죠. 근데 다 나빠지니까 다들 좀 무감각해지죠. 아, 우리만 내나? 다 내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투자 시장이 딱 끊겨버리니까 다들 멘붕이 된 거죠. 이거 어떻게 뭐 예고가 된 것도 아니고, 2년 전부터 2년 후에 투자 시장이 막힐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예언을 해준 것도 아니고, 다들 돈 받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후술할 회사들도 다 그런 이슈가 있는 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좀 안정적으로 잘 하면 되는데, 투자를 받았고 그리고 다들 받았고 다들 싸우고 있고 다들 적자가 나니까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그 끝의 종말을 사실 소셜 커머스 회사들이 보여줬잖아요. 결국 헐값인수라는 걸 이렇게 보여줬는데, 물론 전 이들 사업자가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뭐 이 중에서 쿠팡도 나올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정신 차려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도 남겨주셨는데, 이제 크림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검수 과정의 비용이 크면 이게 수익 내는 게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 아까 PG 비용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을 누를 수 있는데, 이게 운반비 쪽에서는 결국은 검수하고 뭐 보내고 하려면은 이거 받아서 그다음에 다시 보내고 이런 과정들, 검수와 과정, 그게 돈이 은근 많이 들 거잖아요. 대신에 그거는 이제 매출은 올릴 수 있겠죠. 직매입해 갖고 팔 수 있는 그 구조니까. 그러면 이게 이쪽에서도 과연 수익이 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크림 같은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익화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뭐 예전엔 다 무료로 해줬고 뭐 수수료도 안 받았다가 지금 수수료 받고 있고 배송비 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쨌든 플랫폼 회사들은 계속 소비자나 참여자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겠죠. 그게 하다 보면 계속 커지는 건데, 근데 그 사이가 굉장히 되게 어렵고 힘든 시기거든요. 여기서 이용자들이 싸이월드처럼 떠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아니면 예전에 프리첼처럼. 근데 그거를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그걸 버티는 힘은 결국 서비스 퀄리티하고 충성도란 말이죠. 근데 이번에 크림이 어쨌든 그걸 넘기긴 했어요. 그거를 한번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희망적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못 넘기거나 아니면 거래액이 떨어졌거나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좋게 이야기하면 그 매출을 잘 낸 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비용을 전가시킨 거죠. 아까 이야기한. 어쨌든 성공적으로 그렇죠. 비용을 전가시켰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앞으로 더 전가시키지 않을까. 수수료를 더 올리면서. 네. 비용을 전가시킨다는 표현도 가능하고,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 네. 부가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네. 검수 이거를 이제 검수를 하려면 얼마 비용을 더 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기본 거래 이외에 중간에서 이제 회사가 뭐 검수해주거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직은 이제 이용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식으로 수익화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긴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요. 어떻게 돈 벌까 했는데 광고를 이렇게 더 틀어버릴 줄이야. 네.
그렇게 수수료를 올리면 이게 어느 정도 만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들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크림까지 봤고요. 요 솔드아웃이라는 또 플랫폼을 갖고 있는 무신사, 요 무신사가 굉장히 실적이 괜찮았는데 솔드아웃이 엄청나게 발목을 잡았다고 하던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서 저도 뭐 스타트업 씬은 오래 취재했지만 좀 재밌는 상황이더라고요. 보기 힘든 신기한 상황이에요. 뭐냐면, 근데 솔드아웃이 아직 외감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체 감사 보고서를 안 냈는데, 다만 무신사의 종속 기업이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런 실적이 오픈이 됐어요. 그 매출을 보니까 매출은 아직 안 나왔고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 매출 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적자만 420억 원이에요. 한 해예요? 그렇죠. 작년에. 그래서 저는 와, 무신사가 진짜 혼이 나갔겠구나. 특히 조만원 의장님께서 굉장히 속이 터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무신사 개별 재무제표로만 보면 550억 원 흑자예요. 그런데 그 연결로 자회사들 포함하면 550억 원에서 30억 흑자로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500억을 누군가들이 다 깠다는 거죠. 그럼 누가 깠냐? 자회사들이 깠어요. 자회사들이 깠고 그중 1등 공신이 이제 솔드아웃인 거죠. 솔드아웃이 420억 원을 깠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신사만 사업하면 500억 흑자를 낼 수가 있는데 자회사들 때문에 거의 30억 간당간당하게 흑자 내고, 이게 좀 상황이 더 나빠지면 진짜 창사 이래 거의 처음으로 적자를 낼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란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 조만우 의장님이라든지 무신사는 굉장히 흑자 운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고수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멘탈적으로 고민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또 무신사가 뭐 네이버처럼 한없이 퍼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자는 아니잖아요. 물론 굉장히 큰 규모를 이루긴 했지만, 그런데 이 상황에서 크림이 굉장히 치고 나오고 있고 거의 1위에 도달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통수에 몰린 거죠. 우리가 1등은 이미 정해졌고 뭐 적자가 몇백억 나고 있고 근데 우리가 밀어주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외통수에 몰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점은, 왜 무신사가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무신사는 되게 알차게 경영을 했고 그리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거기는 뭐 개발팀도 거의 한 몇 년 전에 세팅을 해서 10년 동안 거의 뭐 외주로 주도가 계속 아끼다가 물론 그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들었죠. 아, 뭐 서비스가 왜 이래. 뭐 왜 이렇게 누더기야. 뭐 이런 얘기 비판 들었지만 어쨌든 되게 자기만의 스타일로 안정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어설프게 커머스 스타트업을 따라하다가 좀 이런 걸 냈거든요. 그래서 좀 들리는 썰로는, 그래서 그 외부 담당자들이 무신사 분들을 만나서 솔드아웃 얘기를 하면 말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뉴진스가 이번에 광고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솔드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뉴스나 아니면 업계 풍문을 들어본 거 보면 솔드아웃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 상황에서 뭔가 물론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좀 뭔가 비용 구조상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솔드아웃이 돈도 까먹고 브랜드도 까먹잖아요. 거기서 뭐 가품 이슈 이런 거 나와가지고 아마 무신사한테는 솔드아웃이 엄청 큰 짐일 거예요. 아, 영업이익은 지금 많이 났다면서요. 무신사 자체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건가요? 무신사 자체로 매출이 재작년에 4,600억 원에서 올해 보니까 한 7,000억 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뭐 꽤 많은 성장을 잘 한 거죠. 이 규모의 회사가 한 60-70% 성장한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거는 엄청나요. 뭐 솔드아웃 같은 자회사들이 비용을 까먹었지만 매출에도 올려줬으면 모를까 매출을 별로 올려주지 않았거든요. 매출도 무신사만 보면 매출이 6,451억 원이에요. 거의 다 거의 다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540억. 근데 다 까먹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영업이익이 32억으로 쭉 줄어들었죠. 연결을 하면. 네. 이거 연결 기준으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나 하시겠군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영업이익이 무신사만으로 봐도 좀 줄긴 했어요. 그 전해에 비해서. 그 전에 670억이었다가 540억으로 줄었으니까 뭐 엄청나게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줄었다라고 네. 볼 수 있죠. 무신사에서 근데 보면은 단기 순손실이 굉장히 큰데, 아까 말씀하신 솔드아웃이 영업이 깎아먹은 거 말고 그 단기 순손실 부분은 이거는 왜 이렇게 크게 적자가 난 건가요? 단기 순손실이 아까 영업이익이 32억 원이었는데 단기 순손실이 훨씬 이제 손실로 변했죠. 네, 558억 원의 네. 손실이네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단기로 치면 보통 영업이익에서 이제 법인세를 까고 남은 게 이제 단기 손익이 돼야 되는데 손실 엄청나게 난 거는
이번에 스타일쉐어라고 있었어요. 3천억 원 주고 인수했던 여성 아주 20대 초반 정도의 여성을 위한 커머스 플랫폼이었는데 패션 플랫폼이었는데 요거를 사업을 접었습니다. 요거를 좋은 표현으로 하면 본사에 합쳐졌고요. 나쁜 표현으로는 접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손실 처리하면서 단기 순 손실이 확 까졌죠. 그래서 뭐 여기서 첨언을 드리자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이제 매출에서 영업비용을 뺀 게 영업이익인 거고 그다음에 회사가 영업활동에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걸 영업외활동이라고 하는데 영업이익에서 또 이걸 뺀 게 단기 순 그 손실이거든요. 뭐 비유를 들자면 저희가 월급 받고 생활비 쓰고 남은 게 어떻게 보면 영업비용인 거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추가로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코인 투자를 하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 플러스가 사이드?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단기 순 손실인데 이게 스타트업 씬에서 이게 되게 화두예요. M&A를 하면 보통 기업의 그걸 자산을 사잖아요. 그게 영업권이라든지 아니면 탑업인 주식으로 자산에 잡혀요. 그리고 매년 그걸 평가를 합니다. 이게 과연 줄었는지 늘었는지. 근데 거의 대부분 다 깎아요. 왜냐면 그게 가치 평가 방법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다 적자라 하더라도 정말 몇천억 주고 인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애매해도 재무 상태가 정말 속된 말로 개판이라도 되게 거액을 주고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전통적인 회계 방법으로는 정말 철저하게 이익을 보고 그에 맞춰서 평가를 해요. 그리고 특히 상장을 해야 한다든지 뭐 IFRS 기준으로 하면 그걸 더 심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M&A를 많이 하면 이런 게 거의 필연적으로 거의 들어요. 그래서 거의 다 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무신사 같은 경우 M&A를 많이 했고 그리고 아마 크림도 비슷한 이슈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일쉐어의 기업의 가치를 원래 이렇게 갖고 있다가 그렇죠. 이거 이 사업을 본사 이 사업에 붙여버리면서 스타일쉐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가치를 다 마이너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다 단기 순손실로 잡혔다. 아 그건 아니고요. 아, 그 네. 일단 자회사로 있으면 자회사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거예요.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자회사별로 다 가치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얘들이 과연 지금 상태에서 재무적으로 그 가치가 얼마인가. 근데 보통은 살 때보다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뭐 그게 설사 이게 매출이 늘어도 재무적인 회계 방식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넌 떨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다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M&A나 아니면 투자하면 거의 이런 식으로 다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스테이지를 접었다면서요? 네, 아예 접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네. 그러면 그렇죠. 확 깎인 네. 거 아니에요? 뭐, 네, 그거 말고 팀 말고도 많아요. 뭐 20% 워낙 많으니까. 있고, 그리고 뭐 아까 솔드아웃도 있고 이런 자회사들이 대부분 다 적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그 평가를 이렇게 낮추게 됐다. 한 곳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이 M&A를 많이 거예요. 하니까 예, 예, 이게 예, 한꺼번에 예. 잡히니까 확 지금 그렇죠.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잘 아는 이유는 제가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M&A 되고 나서 분명히 매출이나 구독자 수도 다 늘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했죠. 근데 왜 우리 영업권을 왜 우리의 깡냐. 가치를 깎냐라고 하는데 회계사들은 아 그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정말 전통적인 회계 관점으로 봤을 때 이익이 정말 크게 나지 않는 이상 다 깎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말한 지표들이 어떻게 보면 회계적인 관점에서 자산 평가할 땐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회계사랑 싸우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근데 뭐 거기서 어쨌든 승인을 안 해주고 뭐 처리가 안 되는 거니까 결국 깨갱했죠. 네. 예. 그 만약에 최 대표님 이야기 들어서 만약에 올려주고 이러면 그 부실행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스타트업에서 우리가 기업 가치가 얼마다라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투자할 거나 사고 팔 때 얘기지 실제로 회계적인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실제로 내가 샀을 때는 뭐 2,000원 주고 샀지만 2,000원은 이 사람한테 갖고 오기 위해서 프리미엄 주고 갖고 온 거고 얘 가치는 원래 2,000원이 아니기 그리고 때문에. 스타트업에서 거래할 때는 미래의 가치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쵸. 회계는 지금의 가치를 두고 얘기하는 거니까 전혀 다른 시점이 다르죠. 그쵸. 그리고 또 그 속된 말로 까는 것도 최대한 빠른 시간에는 이게 까는 게 가장 좋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보수적으로. 왜냐면 그걸 계속 냅둬가지고 나중에 막 수천억 원으로 처리해버리면 정말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여러 단계로 나누고 조금씩 이렇게 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깐다는 표현이 뭐 죄송하지만 가장 정확해서 예. 그러면 요 지금 수치는 굉장히 충격적인 558억 원의 단기 순손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금 영위하는 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예. 그렇게 한번 보면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죠. 스타일쉐어 인수가 실패했나 라는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스타일쉐어 원래 잘 나가던 회사 아닙니까? 잘 나갔죠. 네, 네. 근데 이제 스타일쉐어 인수할 때는 여성, 젊은 여성 고객을 잡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뭐 고객을 끌고 왔다라는 판단이 들면 접을 수도 있겠죠. 무신사가 지금은 남성만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네. 인수한 지도 이렇게 오래 안 됐죠. 얼마 안 됐어요. 네. 뭐 좀 저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수해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바로 닫아버린다고 좀 예, 그런 좀 충격적인 건 있었습니다. 그때 업계에서는 29cm 때문에 인수한 게 더 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사실 스타일쉐어는 그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매력을 좀 잃고 있었는데 근데 스타일쉐어가 29cm를 예전에 인수를 했잖아요. 근데 29cm 굉장히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인수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볼 곳은 명품 플랫폼 3사입니다. 여기가 작년에 아마 저희 첫 라이브 주제 아니었나요? 아 그랬나요? 네. 아, 첫 라이브 주제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다뤘을 때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코로나 때 굉장히 명품들을 많이 사셨잖아요. 집에 계시면서 돈도 많이 굳고 하다 보니까 이거 쓸 데도 없는데 명품이나 사볼까? 그때 그런 좀 바람이 불었었는데 코로나19가 좀 끝나면서 명품 플랫폼이 좀 예전만 하지 않다. 사람들이 명품을 이렇게 선호하는 게 그런 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적표가 나왔으니까 네. 한번 성적표를 보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요 발란, 머스티, 그다음에 트렌디 요 3사 중에서 가장 좀 잘 나온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잘 나왔다고 표현하긴 그런데 이쪽 시장은 다 대부분 고만고만해요. 근데 이제 지금 1등은 발란. 매출이 891억 원. 트렌디가 2등인데 882억 원. 뭐 비슷하죠? 네, 머스트잇은 이제 330억 원. 확실히 좀 적고요. 매출 기준으로 보면. 네. 영업 이익 쪽으로 봤을 때는 뭐 영업 셋 다 비슷한 손실은 네. 이제 발란이 373억 원, 트렌디가 207억 원, 머스트잇 168억 원 각각 손해입니다. 아. 이득 보는 회사는 없습니다. 네. 참 애매하네요. 발란은 예. 매출액은 제일 높긴 한데 그만큼 영업 손실도 제일 크고. 그다음에 트렌디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한 매출인데 그래도 영업 손실이 훨씬 적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머스티는 좀 매출 자체가 이거보다 좀 적은 것 같은데 지금 어디가 더 좋은지 좀 한번 판단을 어렵긴 한데 여기는 진짜 다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아쉽게도 시장 사이클이 난만진한 느낌이고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좀 잘한 곳을 좀 찾기 어렵고 저마다 나름의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데 근데 뭐 누가 제일 잘했나요? 굳이 얘기하면 반란이죠. 아무래도 어쨌든 매출 상에서 1등을 차지했으니까 그리고 성장이 확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반란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안타까운 게도 지금 뭐 이게 매출이라든지 손익이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지금 다 돈이 없어요. 지금 반란 같은 경우 작년 말 기준으로 현금이 30억밖에 없고 그리고 트렌디도 수십억밖에 없어요. 근데 매출 그 적자가 수백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런웨이가 몇 달도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머스티잇은 그나마 좀 나은데 거기도 현금이 100억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근데 적자가 160억 뭐 이러죠. 그래서 지금 모든 기업들이 런웨이가 1년 미만이에요. 물론 이중 발란은 투자 유치를 성공해가지고 올해 초에 조금 숨통을 트이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들은 좀 뭐랄까 실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런웨이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란이 투자에 성공했다고 했는데 투자를 별도로 받은 건 아니고요. 작년에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때 돈이 다 안 들어오고 50억 정도가 올 초에 들어온다고 발표는 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이상한 게 발란 그 홈페이지에 가면 경영 공시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돈이 들어왔다고 이제 유상증자는 20억 원밖에 안 했단 말이죠. 50억 원이라고 보도자료로 배포했는데 경영공시는 20억 원만 들어왔다고 공시를 했어요. 30억 원은 어디로 갔나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때 이슈가 있었어요. 그때 투자 유치 중이라고 했고 그때 한 몇백억 하려고 했어요. 월 최대 천억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투자 유치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투자 유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계약서는 썼는데 입금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입금이 안 된 게 이번에 그래서 굉장히 되게 그게 그걸 봤을 때 어쨌든 뭐 입금이 됐든 안 됐든 뭐 된 게 좋겠죠. 근데 어쨌든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증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심사역도 얘기를 했는데 심사역 맞는 심사역들이 굉장히 커머스 스타트업에 대해
되게 부정적인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더라고요. 왜냐면 몇 년 동안 밀어줬는데 뭐 적자가 준 게 없다는 거죠. 매출은 늘긴 했으나 자기 예상만큼 못했고, 그래서 이들로서는 어느 정도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공감대가. 그래서 아 이거 계속 밀어주면 진짜 우리 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좀 이분들에게는 그게 좀 안 좋은 시그널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투자자한테 들은 말로는 제2의 쿠팡은 없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무섭네요. 오늘 트렌비는요, 재작년이랑 비교해봤을 때 매출이 또 줄었어요. 여기는 영업 손실도 좀 줄긴 했는데 확실히 정말 좀 안 좋은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일단 런웨이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반란 같은 경우는 매출 늘어난 비율보다 확실히 영업 손실이 더 많이 네. 늘어난 것 같고요. 지금 이 세 회사는 모두 투자를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투자를 받아야 돼 어떻게든.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생존의 방법이 없어요. 뭐 비유를 들자면 고스톱 게임인 거죠. 네. 고할 거냐 스타업일 거냐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발란은 고를 했어요 작년에. 그래 가자. 그리고 트렌비는 스타업을 했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 고와 스톱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판돈들이 없기 때문에 다들 대출 땡긴 상태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판돈이 없어서 누군가 다 가져갔어.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그게 고스톱이 의미가 없어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지금 매출이랑 영업 손실이 트렌비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든 이유가 스톱을 해서 조금 지금 줄이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걸.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웨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지금 쉽지가 않다. 의미가 없다. 아, 그 의미가 스톱을 없다. 한 것 자체가 정말 더 혹독하게 해야 된다. 근데 트렌비 쪽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재무제표가 1년 단위로 잡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줄었는지를 최근 얼마나 줄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3, 4분기 때 굉장히 많이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톱을 혹독하게 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게 좀 희망적인 요소다. 지금 재무제표에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좀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 트렌비의 말에 따르면 2월에는 BEP를 넘어섰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막 광고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 출혈 경쟁을 너무 심하게 한 겁니까? 그 실수입니까? 아, 제 생각에는 일단 새 회사가 저희가 좀 지금 뭐 비판하듯이 얘기하긴 했지만 전 절대 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경영이. 이게 만약에 3년 전이었다면 저는 이들이 훨씬 더 포텐 있게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정말 운이 나빴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토스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는 정말 운 좋은 시기에 이렇게 나타나서 돈을 태우면서 확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들보다 한 템포가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막 성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투자 시장이 막혀버리니까 완전 스텝이 다 꼬인 거죠. 그래서 좀 이들로서는 좀 운이 나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뭐냐면 OK몰이라는 쇼핑몰 혹시 아시나요? 그런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그 명품 쇼핑몰 전문으로 했어요. 거기 다 직매입해가지고 파는 건데 거기는 매출이 한 3천억 정도 되고 이익이 2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우량 회사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시장 자체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성장할 여지가 있고 이 새 업체들은 어쨌든 OK몰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모바일에 최적화를 하고 뭐 스타트업 방정식을 통해서 빠르게 치고 나갔다가 여기서 이제 엇긋해버린 거죠.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비용 조정을 잘 하고 좀 사업 전략을 잘 세팅하면 분명히 반등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부정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업체들 사이에서 부정적 이슈가 너무 많아요. 뭐 옛날에 반란 이슈도 있었고 뭐 가품 이슈는 계속 나오는 거고, 또 뭐 요즘 들리는 말로는 뭐 돈을 안 줬네, 돈을 받고 물건을 안 줬네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고, 또 뭐 경쟁사가 또 뭐 몰래 음해하다가 또 뭐 걸렸네 뭐 이런 부정적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시장이거든요. 이런 부분 이제 시장 자체가 건전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럼 투자자들은 당연히 한 걸로 다가서기 어려워지겠죠. 네, 근데 투자금이 없으면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네. 또 일견 100% 동의하고요. 근데 또 일견 이들의 편에서 그래도 균형감 있게 말씀드리자면 노이즈는 성장 과정에서 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숙박 같은 경우도 진짜 뭐 난장판이었거든요. 뭐 서로 뭐 음해야 하고 뭐 온갖 이슈들 다 하고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뭐 김봉진 대표는 하도 시달려가지고 그래 이제부터 난 수수료 전문가가 되겠다. 왜 그런 수수료를 자주 하는 얘기를 했어. 왜 이렇게 수수료가 비싸냐 이런 얘기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리고 뭐 지금 토스 같은 경우
경우는 뭐 온갖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또 토스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좀 성장 과정에 있어서 좀 어쩔 수 없는 거였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노이즈가 있어야지만 저는 그 유니콘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옹호하고 싶다. 물론 잘못한 건 잘못했으니까 이제 고치셔야죠. 그거는 뭐 완전 동의하고요.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그럼 3사가 다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입니까? 시장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되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1등 먹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숙명이니까 우리 나 자신을 태워서라도 1등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업을 했다면 전 다 매출 몇십억에 몇억 이익 되고 그리고 뭐 창업자들 뭐 벤틀리 끌고 다니고 직원들은 갑자기 뭐 적은 노동으로서 뭐 그냥 워라벨 누르면서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은 택했잖아요. 우리는 1등 아니면 죽겠다 뭐 이런 걸 했고 투자를 받았고 비용 소진을 했고 그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뭐 아니면 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셋 다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인 거죠. 오. 네, 셌습니다. 아, 그래.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3사가 정말 피 튀기는 경쟁을 펼쳤기 때문에 이런 성적표가 나온 거라서 좀 그게 지금은 그렇게 셋 다 살아남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또 그 시기가 이들이 등장했던 급성장하던 시기를 꿈 다시 그 시기를 만나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때는 완전 특히 명품 시장 버블 낀 시장이었거든요. 요즘 뭐 샤넬 오픈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도 이제 그런 열기가 식었기 때문에 뭐 그 아이템으로 계속해서는 어렵겠죠. 요새 큐텐이 막 끌어모으듯이 누군가가 끌어모으셔야 됩니까 여기도? 뭐 오케이몰 예, 굉장히 사업을 잘하시더라고요. 재무제표를 보니까 그렇죠. 아 이쪽 시장도 네 재밌는 시장 같습니다. 지금 그 특히나 이제 런웨이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군요. 두 차례에 걸쳐서 스타트업 작년 스타트업들의 성적표를 봤는데요. 뭐 1차적으로 스타트업은 적자가 나는 게 뭐 자연스럽습니다. 일단은 예, 왜냐면 예전에 이제 최 대표님도 심 대표님도 스타트업의 정의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흑자 보면서 조금씩 흑자 보면서 가는 회사들은 그 스타트업이라는 그 그렇죠. 단어에 못 네.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이제 중소기업인 네. 거고 여기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그 돈으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압축시켜서 성장을 하는 게 그렇죠.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뭐 일단은 영업 손실이 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일단은 전제로 깔고 왜 전부 다 이게 뭐 문제야? 뭐 이렇게까지는 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내에서 이게 좀 건전한 건지 아니면 조금 뭐가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두 분의 분석으로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아까 그 광고 해드렸던 것처럼 챗지피티 강좌가 오픈을 했습니다. 네, 밑에 댓글이랑 그다음에 중간 설명란을 한번 보시고 한번 들어가 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들 네,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도 뭐 마지막으로 광고라든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현재 아웃스탠딩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선배 미디어들 많이 본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활성화를 위해서 댓글이 너무 안 달려서 댓글을 달면 1개월짜리 무료 이용권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괜찮으시면 아웃스탠딩 TV에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화이팅 하십시오. 요 11900 저희가 다다음 주에는 바꿔드릴게요. 아, 새 걸로. 이거 좋습니다. 저는 가격 상승이 꽤 느껴져가지고 좋습니다. 예. 저희는 그 챗GPT와 생성 AI의 미래라는 행사를 이제 3월 달에 한번 했었거든요. 그 행사를 이제 온라인 리캡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라인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오시면 최상단에서 그 배너, 그 버튼을 만날 수 있고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구매 절차를 거친 후에 온라인 리캡 그때 현장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오신 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에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들어가서 보시는 걸로 네, 33,000원입니다. 아 그래요? 오, 굉장히 괜찮네요. 여러분들 3만 원을 투자하시면은 맥주를 드실 수 있고요. 33,000원을 투자하시면 예, 알짜배기 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이 날씨 좋은 와중에 잊지 않고 저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다음 주에도 저희 한번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재밌는 주제를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특히
거의 저번이랑 이번 두 번에 걸쳐서 한 기업을 한 14개 이렇게 한 번에 너무 많은 거 합시다. 하지 맙시다. 너무 많이 준비해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다음 주는 좀 그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즐거운 저녁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